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연애의 끝이 뭐라고 생각했어? 어떤 형태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 뭔가 당연히 13년 만나고 하면은 뭔가 주변에서 봤을 때는 결혼할 거고 뭐 평생 뭐 저렇게 같이 지내지 않을까를 예상을 하는데 사실 다혜는 저한테 한 번도 뭔가 결혼이나 미래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 얘기를 해줬던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전에 뭔가 결혼이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도 뭔가 그렇게 뭔가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지는 않았어서 사실 저는 언제부턴가 우리 연애의 끝이 이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너는 어땠는지, 너는 우리의 연애가 끝이 뭐라고 생각했을지를 물어봤을 때 정말로 걔의 진심이 좀 궁금했어요. 네.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연애의 끝이? 우리 연애의 끝은 나는 결혼이라고 생각했어. 내게는 선물 같던 날 뿐이라 결혼이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끝이 안 난 거지. 네가 떠나던 그날에 아직도 난 여전히 멈춰서 있나 봐. 참 후회된다. 그때 잘해주지 못한 게 어떻게 해야 널 잊을 수 있을까?